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해법 영어 교실 해법이 이해찬입니다. 일단 해법 영어 교실에 다니는 중학교 동안이랑 고등학교 동안에 학교에서 본 시험은 거의 항상 만점 받아왔고요. 또 고등학교 와서 모의고사 보면서 거의 항상 1등급만 맞아왔어요. 제가 처음 여기 해법 영어 교실에 왔을 때는 영어를 진짜 못했었는데 18년 동안 여기 계속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실력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영어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를 외우고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영어 단어를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듣기 하려고 해도 잘 안 들리고 쓰기 하려고 해도 못 쓰고 읽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뭐 단어만 알면은 당연히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듣기나 읽기나 쓰기나 말하기나 뭐든 일단은 다 어떻게든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고의 공부 방법이다. 왜냐하면은 해법 영어 교실에 와가지고 선생님과 은정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계속 익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엄청 늘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